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로서 마지막 법적 판단을 내리는 막중한 권한을 지닌 분들이 대법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6년 임기의 대법관 중 상당수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대법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명의 대법관이 바뀌어도 나라가 들썩이며 여론을 수렴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무려 10명이 바뀌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국민들의 뜻을 묻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명의 대법관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법관 인선 문제는 밀실에 남겨두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PD수첩은 우리 시대 대법관 인선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대법관의 지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배경과 성향이 너무 닮은 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13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또 이들이 그 거치는 코스는 사법계 내부에서도 사법부 마피아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요직을 거쳐서 말하자면 엘리트 코스를 겪는 판사들만이 지금 대법관에 임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심각하게 느낍니다. 심각하게 느끼고 비슷한 이들이 모여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 대법관들의 출신과 승진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판사 출신 13명 중 4분의 1 가까이가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 행정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획일적 구성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그 가치관이나 획일적인 어떤 사회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만이 대법관으로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들도 여전히 획일적이고 또 일방적인 편견에 가득 찬 그런 판결로만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지 못한 대법원 구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들이 실제로 대법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다양한 삶의 현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노사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게 풀려나가고 또는 대립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우리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가장 아픈 노동자의 현실이 어느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냐. 노동계는 대법원의 일방적인 구성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억울하다고 꼽은 한 사례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로도 포장되지 않은 첩첩산중 외딴집. 김 씨는 4년 전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직장을 잃고 이곳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처체는 좀 싫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제가 뭐 피신처로 여기고 세상과 담을 쌓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농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는 텔레비전입니다.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내던 시절도 이젠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누라도 이래서 맨날 쓰사는 그것도 보기 싫다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안 낫나. 그래서 뭐 이별 아닌 이별, 별거 아닌 별거 이런 식으로 막 서로가 안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애틋한 거릉이라도 안 있겠나 싶어서 뭐 이렇게 지금 떨어지가 살지요. 김 씨는 직장에 이어 법으로부터도 외면당한 후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다니던 산미특수강은 IMF 사태 와중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의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결의한다. 저한 직장 살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기쁠 것 투수공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회사가 언제 다행히 포스코가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공장 부지와 기계만 인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공장 부지와 공장 기계 재료만을 사들였던 게 아니라 그 산미특수항에서 그동안 생산해 오던 그 조직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평가였고요. 쟁점은 영업 양도냐 자산 인수냐의 여부. 인적 물적 조직을 이전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 고용 승계 의무가 있지만 물적 자산만 인수받는 자산 인수의 경우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공장하고 기계를 뭐 인수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자산 인수라고 하는데 그걸 인수를 했다는 것이고 사람은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포항제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1,700여 명이나 신규 채용 명목으로 재고용했고 이에 남은 5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건물 부동산이나 또는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영업을 양도하고 인수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1, 2심 학업식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영업 양도로 판단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이거는 당연히 고용 승계가 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 판결과는 달리 영업 재산을 전부 양도했더라도 직원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400여 명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1, 2심에서 승소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뭐 장인은 장모님도 이 사람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고등법원까지 이겼을 때도 저희 장모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끝에 가봐라. 결국은 전다. 없는 사람이 저게 돼 있다 했다고. 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거기서 졌으니까. 이들은 대법원이 최종 심이라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은 없지만 억울한 마음은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저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이 생업을 잃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렇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재판부 구성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졌다. 그래서 더욱더 승복하지 못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2003년 대법원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비록 형사재판에 국한돼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과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1천 명의 국민들 중에 83.7%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이 높다라는 것은 판결의 결과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서 어긋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쪽인가요? 네, 저기 멀티플렉스 춘천의 낮 씨. 거리 두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시청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신고를 했고 국가법을 폐지하라는 요구의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에서 수리를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발달된 사건이었고 춘천시청이 밝힌 거부 근거는 오교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2항 나 씨의 현수막이 청소년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자칫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떤지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의부 전원 일치로 춘천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청소년과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민들의 의식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 하나 내걸었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롭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것들 자체가 아주 지금 사회적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런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법 쪽의 현실을 드러낸 인식 수준인가. 대법원 판결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하급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에 시대의 흐름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에서 몇몇 특정 사안의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근거 없이 매도하거나 폄하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 대법원이 순간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다양한 가치와 소수의 권리까지 지켜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법원의 가장 큰 사명은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다수 강자는 뭐 저절로 보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 정의라는 것은 그 어느 사회에 사회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소수 약자의 몫이 보호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데 대법원에 오른 사건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원칙적으로 다루는데 소수 의견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매년 2만여 건은 심리하지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10여 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법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어떤 여러 가지 법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옳다 그러다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 그런 찬반 논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대법원 판결에는 반응이 좀 미흡하다, 반응이 잘 안 된다, 부족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국민들의 의사, 특히 소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위주로 운영돼야 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4인 합의부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해 여러 수많은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해 왔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결코 일방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은 과연 근거 없는 것일까? PD수첩은 최종용 대법원장이 재임한 지난 6년간의 대법원 판결이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했는지 시민단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여연대는 춘천 현수막 사건 등 3건의 판결이 시대성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판결 등 3건의 판결이 인권 보호에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3건의 판결 중 하나, 한 인권단체는 조사 차원에서 보안관찰자 현황 통계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했지만 법무부는 이 통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과연 이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전국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처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또 이제 기각된 사람,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사람, 혹은 이제 면제 청구를 한 사람은 몇 명이냐, 또 혹은 보안관찰법 위반해서 기소된 사람은 몇 명인가, 이런 수치였어요. 이에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서 통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이런 자료는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
자체가 이렇게 있는 자료가 아니다, 정보가. 그리고 단지 이거는 사법 연감에서도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 통계가 공개될 경우 북한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정보가 북한의 이제 대남 공작 그 선전 선동에 이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다수의 재판관이 좀 당황스럽고 아니 아직도 이런 논리가 이용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황혼이혼 불허 등 세 건을,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장애인 강간미수 사건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호의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세 자녀를 뒀던 김 씨는 28년 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4개 충원한 아침을 가졌대요. 매일 몸이 되었어요. 네? 폭행으로 그 시아버지가. 지금 애들은 안 때려도 이혼을 하는데 나는 그동안 그 집에서 7년을 매매하고 살은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가출한 지 9년째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이번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소송을 안 하고 한 3년 가까이 소송 안 한 이유가 그 애들 호적이라도 있으면 좀 아끼리 괜찮잖아. 변호사도 없이 소송에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잘못은 크지만 별거 기간이 28년이고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김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유책 배우자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미 그 부부가 부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거나 또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깨진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거죠.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판공비 비공개 사건, 삼성전자 전환사채 사건 등 세 건을 기득권 보호에 치우쳤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 추진비는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마다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산된 금액만 발표함으로써 판공비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들 감사에서는 해마다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 끼 136만 원 상당의 식대를 치른 후 영수증 한 장만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판공비가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뜻밖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68.8%가 실명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는 게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만 쓰게 돼 있는데 과연 비공개해야 될 만한 그런 사생활이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조직을 바라보고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정보를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냐. 이 법원은 원래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일부 판결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식과는 좀 다소 동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법원이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소수자나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여성은 딱 한 명인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근데 조농희 PD, 이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 원인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전관 예우에 대한 의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전관 예우라는 단어야말로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으면서도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아, 과연 전관 예우라는 현상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한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법원장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인맥지수 검색을 누르자 주요 경력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의 명단이 순서대로 떠오릅니다. 기왕이면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기대를 반영하여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원 지방 변호사회 사법연수원 동기 앨범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법조인들. 지금까지는 있는데도 없는데 있다면 있는 것을 입증한 바도 없고 없다면 없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요? 예, 특히 전관예우. 또 이 업체는 1980년 이후 전국의 변호사들이 수임한 4천만 건의 소송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D수첩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앞서 퇴임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퇴임 후 2년간 맡은 소송 중 대법원 소송의 비율입니다. 평균 69%가 대법원 관련인데 무려 93%에 이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속가를 치면은 아마 몇 조 될 거예요? 속가만 오셨는데. 예. 그 사건들을 12분 대법관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12분 대법관하고 2년이 닿는 전관 출신 대법관들을 선임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나는 2천만 원 이하는 안 하겠다. 착수금 2천만 원 이하는 안 하겠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이 다수인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퇴직 대법관들은 하급심 사건의 수임을 스스로 자제해왔는데 그 이유는 직접 법정에서 연륜과 경력이 낮은 상대를 대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이 채통에 맞지 않고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까 염려했기 때문이며 자연히 서면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 사건 위주로 수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상적인 통계로 전관 예의를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반론했습니다. 다음은 퇴임 대법관의 형사사건 수임 내용입니다. 뇌물, 탈세, 사기, 횡령, 선거 부정 등 주로 거물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범죄의 수임 비율이 46.5%로 이들 사건이 대법원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배에 이르렀습니다. 대고 다툼에서 노동자의 편에 선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사건 대부분 사측을 변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환경이나 노동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뽑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요. 예. 그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았으면은 그분들이 퇴임하셔가지고 그런 사건을 주로 하실 거고요. 퇴임 대법관들이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직 대법관일 뿐이고 현직 변호사로서의 활동이긴 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분이 대법관이었던 시절에 대법관으로서 활동한 어떤 그런 노선에 대해서 그런 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억측과 유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바로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84%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시종 전관예우를 부인해왔습니다. 현재 그 법조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판 과정에서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깥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타날 경우 후배 판사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요 대법관 하면은 뭐 그 가장 최고의 명예인데 대법관을 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당사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후배, 새카만 후배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럼 마지막에 승패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법 논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뭐 어필이라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소송 당사자가 전관 예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년 전 해고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해 복직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직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5개월째 대법원은 아무런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7회가 45이잖아요. 그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대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같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 그 애들에게도 무조건 참아라 참아라. 가족에는 전략 전략.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정에 이제 진짜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장기간 끌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고 사유도 1심, 2심에서 우리가 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이렇게 3년 이상 끌 거라는 생각 전혀 못했죠.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 외에 제3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국정감사할 때도 자기들이 봐도 이건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것은 어떤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잘못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국회 우리 법사위원장의 그 결정으로다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본 해당 법관에게 전달하는 국회 속기록 전달까지도 법사위에서 의결상으로 정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마이동풍인 거예요. 대법관의 막강한 권위는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관 선배가 내린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전의 판례가 있다고 해서 막장 미루 따라갈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판사들이 개개인이 고민하고 느끼고 알고 연구하고 그래서 진짜 자기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진짜 판사의 자세가 아닌가. 이정열 판사는 법원 안팎에 이른바 튀는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몇 차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 대가였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주부는 육체 노동을 하는 보통 인부가 아니라 특별 인부로 봐야 한다고 판결에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인부 노임으로 계산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에 주부가 손을 놔버리면 파출부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 파출부가 일용 노동자고 근데 파출부보다는 주부가 더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보통 인부보다는 더 많이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판사들이 다 동의를 해왔고 맞다고 그렇다고. 그럼 왜 그동안 이 생각을 못했느냐 우리가. 이정열 판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깬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긴 한데
그 양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래버리니까 이건 뭐 이제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판결이 돼버렸던 거예요.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병역 회피로 오해받아온 현실에서 기존 판례를 깨기까지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글 체크하고 논문하고 합쳐서 50여 편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읽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 정도면 판결 그 선고하던 날 엄청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예. 뭐 힘도 되게 들었지만 뭐 사건 내용도 사안 내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 아니었고. 그러나 대법원은 계류 중이던 또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에서 12대 1의 압도적인 비율로 유죄를 판결해 소수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12대 1과 7대 6으로 맞은 판결이 났다라는 경우에는 이건 대법관 6분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2대 1과 7대 6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렬 판사처럼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판사는 몇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과 대법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한 3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판사로 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취지의 판결을 한번 선고한 이런 사례들이 있던 것은 기억이 혹시 나는 거 있습니까? 네, 한 건 기억이 납니다.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으로 압니다.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미 대법원이 말하자면 유사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자면 벗어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뭐 일도 판사로서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아무래도 튄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코 인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튄다고 찍힌 판사는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이 법조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사법 개혁을 주장해왔던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결국 법복을 벗었습니다. 문흥수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장래가 촉망받는 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이른바 날치기 노동법 위헌 제소 등 여당의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문 판사는 법원 수뇌부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우연지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법원 상급자들로부터 질책하는 그런 말을 좀 듣기도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취지의 뭐 그 발언을 듣고 지나치게 노동자 편에 서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사용자 편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그런 발언도 듣고 문 판사는 그 후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장들이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형사재판 맡겼다가 여당의 정부 여당에 부담 주는 재판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법원장이 자신의 뭐 출세 지장이 있을까 이런 그 생각에서 결국은 형사재판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수뇌부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사법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법관은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이 막상 현실에서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밑보이면은 좌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럴수록에 이 국민이 바라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구성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미국인들의 시선은 연방 대법관 자리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인 오코너 대법관이 사의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가 빈자리를 차지하느냐, 광고전이 뜨겁습니다. Supreme Court vacancy, President Bush today nominated George Washington for the Supreme Court. Democrats immediately attacked Washington for his environmental record of chopping down cherry trees. Some Democrats will attack any Supreme Court nominee. The Supreme Court, responsible for historic decisions that shape our future. Or will he divide the country, trying to force through a judge who threatens our basic rights as Americans? May you choose wisely, Mr. President. The eyes of history are upon you.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파하고 뭐 보수주의 파 같이 이렇게 대립해서 이번 그 임명될 그 다음 대법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4 정도로 팽팽한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사이에서 오코너가 행사했던 한 표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There have been very many where she is the deciding vote and has been the moderate voice, and that's the kind of jurist we're looking for. 이 단체는 진보적인 인사가 대법관에 뽑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을 독단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여론에 따르라고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We're organizing. We're working in a large coalition with organizations all over the country, trying to get the message out that the president should consult and have a consensus on a nominee. 반면에 권위주의 시절 한국의 대법관 임명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좌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는 유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혼자 판단에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추천되고 누가 탈락하고 이런 과정은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그 후보자의 개인의 명예보다도 그 검증 과정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2년 전 강금실 법무장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파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후보들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세 사람 올려놓고 그중에 하나 누구 골라봐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해놓고 하는 건 이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법무장관이든 강금실 씨하고 변협회장이든 박재승 씨하고 둘이서 이제 그냥 퇴장해버리고. 노장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발탁 인사를 하고 있다며 제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칙이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편에 서 있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위에 군림하거나 때로는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독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공 말기에 그 진보당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조봉암 사형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간첩 아니고 사형될 일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나왔거든요. 사법부의 이 같은 부끄러운 역사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조직이 군과 사법부였습니다. 정부 수립 후 임명된 대법관 30명을 분석한 결과 그 절반인 15명이 일제에 의해 판검사로 임명된 총독부 관리 출신이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잇따라 역임했던 이들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해방이 되고도 36년 만인 1981년
이영섭 대법원장이 사퇴함으로써 비로소 마감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 판검사가 되려면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를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검사 되는데 이들은 그 대단히 고위직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군수급 이상입니다. 행정관료로 치자면. 그 이미 그것은 뭐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적극성을 띄었던 하나의 부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민시대 때 입법조인 자격을 획득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퇴장한 시기가 198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식민시대 때의 그 사법 조직이 그대로 유지됐던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현장의 경험입니다. 그동안 법조 내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 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에 이에 결연히 맞서서 이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를 가장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의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면서 그러나 사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거를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신과 양심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판결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원은 비교적 그래도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거쳐 새 출발을 하는 동안 사법부는 사법 독립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과거처럼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닫힌 구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은 철저하게 자신의 전 세대 리더들이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선배들이 후배를 뽑고 그 후배는 선배가 됐을 때 다시 또 후배를 뽑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원 승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나 또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게 되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판사 중심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관인 사람이 꼭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가지고 다양한 사고가 서로 경쟁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보수 진보를 망라한 법조계 전체가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자리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보나 보수로 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났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코드가 맞고 오히려 보면 어느 정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정치지향적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의 구성원, 대법관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그런 대법관을 믿고 따르고 그분들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서 1심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코드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어떤 사법의 과제가 뭐냐. 그 과제를 과연 어느 분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어느 분이 적당한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된다. 그런데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숱하게 논의되어온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이 국민의 관심 밖에서 혹은 밀실에서 추진됐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변함없는 과제였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 요구가 터져나온 이른바 사법 파동이라는 것도 네 차례나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 개혁을 내건 기구를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하곤 했습니다만 그때뿐 국민들은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개혁 시도가 결국 공연불로 끝나고 만 원인으로 대법원의 의지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9월 새 대법원장 선임 이후 대대적인 대법관 교체는
사법부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 후보를 공개하고 비판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서서 국민의 검증을 거친 존경받는 대법관들을 탄생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